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망하려고 한 짓일 뿐이다.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를 내던져 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송아지 신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결코 하느님이 아니다. 정녕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줄기에 이삭이 패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알곡이 생긴다 하여도 낯선 자들이 그것을 집어삼켜 버리니라. 에프라임이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많이 써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만 여겼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노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해 없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이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일들과 또 각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기가 좀 이렇게 나가지고 기분 좋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아니면 기가 팍 꺾여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면서 혹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를 살려주시는 분이 오늘 복음에서도 어떤 말 못하는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 마귀는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데 비해서 마귀는 우리의 길을 꺾는 역할을 합니다. 뭐 꼭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나를 길을 세워주고 나에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를 길을 꺾고 또 나로 하여금 실망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기운이 나지 않게 만드는 살맛이 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나에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비록 살다 보면 참 기가 꺾이는 일도 많이 있지만 기가 꺾이지 말고 우리 뒤에는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처지가 마땅치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길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별 문제 아닌 것 같고도 괜히 이렇게 기가 꺾이고 또 어떤 소극적인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길을 좀 살려야 되고 스스로의 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허약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병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병든 내가 허약한 내가 주님께 의지해서 또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이웃 중에 그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허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써 도와주려고 하고 또 적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못 도와주면 기도와 성원, 격려만으로도 그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서 정말 기가 펄펄 살아서 그렇게 기운차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이제 서서히 마감하는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가 꺾여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그렇게 허약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정말 기운차게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